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렸던 바로 비바리움 꾸몄는데 또 아무것도 안 키울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전에 왔던 청담 아쿠아 한번 더 왔습니다. 여기서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뱀파이어 크랩이 도착을 했대요.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진짜요? 이럴 수가. 제가 어제 새상 했는데 어제 열 뭐 혹시 몰라서. 네네네.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? 오 저기. 자 여러분들 이럴 수가. 어제 도착을 했는데 수컷만 죽었네요. 아쉽지만 우선 암놈 친구들 데려가고 다음에 더 데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자, 이 친구들이 바로 뱀파이어 크랩입니다. 얘네들은 지금 다 암컷이에요. 얘네들은 사육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. 굉장히 폐사율이 높고 사육이 까다로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육 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왔습니다. 짜잔. 어제 제가 공개를 하려다가 제대로 다 못해드렸는데 자 이게 바로 자연 환경을 담은 사육 환경입니다. 비바리움이라고 하고요. 여기 뒤에 여과기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물이 깨끗하게 여과가 되고 자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환경입니다. 자 여기 영상을 잠시 볼게요. 자 보셨죠? 자 이렇게 뱀파이어 크랩은요 육지 생활과 물 생활을 골고루 갖춰진 곳에서 하고 물이 자연 시스템적으로 흐르는 곳에서 서식을 하는데 이렇게 꽃 굳이 안 키워도 여러분들이 사육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까다로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육 환경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. 이끼에 있는 영양분도 다 뜯어먹고 그럴 것 같아요. 자 뱀파이어 크랩 투입. 야 야, 와, 이게 들어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사네. 자, 역시나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사는데요. 얘네들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그냥 노멀이라고 보시면 돼요. 바이칼라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고 레드 색깔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. 근데 얘네들은 수명이 2에서 3년 정도고 사육 온도는 20도에서 뭐 28도 사이라고 하는데 적정 온도는 중간 24에서 26도 그 정도 수온을 맞춰주면 좋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수중히터를 달아줘도 되고 뒤 여과기 있는 곳에 수중히터를 달아서 수온을 조금 더 올려주면 환경에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. 응? 바로 숨어버리네. 자 여기 보시면은 눈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. 발색도 되게 이쁘고요. 그래서는 얘네들이 육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키울 때는 사료를 먹이는 게 더 좋아요. 오 들어가자마자 집게로 뭔가 찝는 느낌? 뭔가 주워 먹고 싶은가 봐요. 배고프겠죠? 자 우선은 이 친구가 색깔이 굉장히 이쁘네요. 자 만약에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하면은 포란을 하는데 알을 거의 한 100개 정도를 포란을 하고 새끼들을 물속에다 낳는 게 아니라 새끼들을 물속에 낳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금만 새끼가 태어난다고 합니다.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 되게 독특한 거는 번식을 할 때 짝짓기를 해서 배에서 새끼들을 기르거든요. 근데 새끼들이 이제 조에아랑 메갈로파 꽃게류들은 산란을 하면 이제 물속에다 산란을 하거든요. 그래서 부화를 해서 그 조에아랑 메갈로파 시기를 거치는데 얘네들은 그 단계가 없어요. 그냥 바로 그냥 배에서 새끼를 부화시켜서 키운 다음에 그냥 똑같이 육지에서 생활을 하는 새끼들이 나옵니다. 굉장히 독특하죠. 그래서 매력적인 친구들이기도 하고요. 제가 그 친구들을 진짜 한번 번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볼 예정인데 진짜 국내 최초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
얘네들은 이제 광량이 이렇게 있어야 이 식물들, 이 비바리움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. 이끼랑 식물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너무 광량을 너무 세게 해놓으면 오히려 뱀파이어 크랩 친구들이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얘네들이 진짜 은신이나 숨을 곳을 많이 찾네요. 예, 네, 아니 적응을 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, 먹이 같은 경우에는 잡식성이니까 우리 거북이들 먹는 사료 아니면 감마루스, 과일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생겨주시면 되지만, 그냥 제일 좋은 거는 크랩 사료 이렇게 소량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우선은 암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, 자, 이 친구를 한 마리 잡아볼게요. 야, 작죠? 한 2에서 3cm 밖에 안 되거든요. 야, 미안해, 잠깐만. 자, 암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근 배를 가지고 있고요. 수컷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것처럼 생겼어요. 아이고, 미안해. 자, 엄청 귀엽지 않아요? 얘는 아직 덜 커가지고 더 커야 될 것 같아요. 알았어, 미안하다. 아이고,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. 근데 해외에서도 진짜 자연에서 진짜 잡을 때 레드크랩이나 이런 걸 많이 잡고 하는데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도 도둑개가 잡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작고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는 친구들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울 따름이네요. 그래도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어딘가요?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이렇게 생겼고, 물이 이렇게 붙어있는 유리벽까지 탈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. 와,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너무 이쁜데, 우선은 먹이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아직 관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.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비바리움이라고 해서 이끼들을 살아있는 생물들을 넣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광합성을 위해서 넣어주는 것도 맞지만은 이 뱀파이어 크랩이 이제 밤낮을 위해서 이렇게 조명을 켜주기도 하고 가끔 UVB등도 켜주면 좋다고 합니다. 여기 친구들이 먹이를 많이 먹어라 많이 넣어주면은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끼도 뜯어먹으면서 살고 굉장히 잡식성이에요. 과일도 먹어요. 라즈베리 아니면 뭐 딸기 이런 것도 다 먹는다고 해요. 야, 수컷이랑 암컷이랑 해서 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더 구해서 한번 투입을 해서 진짜 정성껏 한번 키워보도록 해서 국내 최초로 한번 도전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역시 벽을 굉장히 잘 탄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. 야, 벽을 타기 시작했어요. 안 돼, 벽 타지 마. 야, 이쁘네. 먹으려나? 오, 먹는다. 오, 먹네. 이야, 주자마자 먹는데요? 오, 이야, 진짜 이쁘다. 다른 애도 한번 줘볼게요. 자, 여기 있는데요. 한번 줘볼게요. 아이고, 아이고, 부쉈다. 뭔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, 잠깐만요, 한번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떨궈 놓았는데 얘는 아직 먹이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. 아쉽다, 아쉽다. 야, 근데 저 친구 진짜 숨어가지고 엄청 잘 먹네. 뭔가 뿌듯뿌듯하다잉. 야, 왜 이렇게 숨니 친구들아. 야, 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오, 저기 미스테리 가지에 넣어놓은 거 보셨죠? 저기 안에 있네요. 자,
우선 태어날 때까지 여기서 잘 지내자. 여기다 다트프로 키워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. 궁금하신 점 있으면 더 댓글 남겨주시고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도록 하죠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 야, 진짜 뿌듯한데요? 비바리움 만드는 방법도 나중에 공개할게요.